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Fools find no pleasure. 어리석은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 어디에 기쁨이 없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An unfriendly person pursues selfish ends.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And against all sound judgment, starts quarrels. 그리고 모든 바른 그런 판단, 판결에 대적해서 싸움을 시작한다. Fools find no pleasure in understanding. 어리석은 자들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But delight in airing their own opinions. 그렇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의견을 방송하는 데만 기뻐한다. 자기 주장만 한다라는 거죠. When wickedness comes, so does contempt. 악이 올때 경멸함도 경멸도 오고, and with shame comes reproach. 그리고 수치와 함께 그 질책이 따라온다. The words of the mouth are deeper, are deep waters. 입의 말은 깊은 물이고, but the fountain of wisdom is a rushing stream. 그리고 지혜의 샘은 달리는 그러한 돌진하는 시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New Living Translation 보겠습니다. Wise words are like deep waters. 지혜로운 말은 깊은 물과 같고, Wisdom flows from the wise like a bubbling brook. 그래서 지혜가 그 지혜로운 자로부터 마치 그 bubbling, 막 이렇게 보글보글 거품을 내는 그런 시내처럼 이렇게 지혜가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흘러내린다. 네, 그러니까 이 입의 말을 이제 지혜로운 지혜의 말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It is not right to acquit the guilty. 죄 있는 자가 자를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or deny justice to the innocent. 그 결백한 자에게 에 대한 그런 정의를 부인하는 것도 옳지 않다. False words get them into constant quarrels.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그들을 그런 끊임없는 싸움 안으로 집어넣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말로 계속 사람들과 다툰다는 거고요. 그들의 말 때문에. They are asking for a beating. 그들은 심지어 매맞음을 그냥 요구하는 것이다. The mouths of fools are their ruin. 어리석은 자들의 입이 그들의 황폐요.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황폐하게 된다는 거고요. They trap themselves with their lips.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자기네 입술로 이제 갇히게 한다. 덫에 걸리게 한다. Rumors are dainty morsels that sink deep into one's heart. 그 소문은 이제 가십 같은 거죠. 헐뜯고 이런 것들은 그 아주 맛있는 음식, 모슬은 한 입도 되고 한 모금도 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됩니다. 데인티, 맛있는죠. 맛있는 음식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 깊이 가라앉는다. 맛있어서. 사람들이 험담하기 좋아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19절부터 13절입니다. Whoever is slack in his work is a brother to him who destroys. 그의 일에 있어서 slack, 나태한 거죠. 나태한 자는 누구든지 파괴하는 자의 형제다. 뭔가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는 그런 폭력적인 자들과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매번 같다라는 거죠. The name of Yahweh is a strong tower. 여호와의 이름이 강한 타워다. The righteous man runs into it and is safe. 의로운 자는 그것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주 강한 요새 같다라는 것은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럴 때 거기에 피난처와 안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A rich man's wealth is his strong city. 부자의 부가 그의 강한 요새, 강한 성이고, and like a high wall in his imagination. 그리고 그의 상상으로 마치 높은 벽과 같다. 그 부자의 부라는 것은 본인이 봤을 때는, 부자 자신이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거는 imagination, 상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상상 속에 그냥 하이워, 높은 벽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Before destruction, a man's heart is haughty. 그 파멸이 오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거만하다. 그러니까 거만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고요. But humility comes before honor. 겸손은 명예, 존귀 앞에 온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되면 존귀가 따라온다는 거죠. If one gives an answer before he hears, 만약에 어떤 자가 그가 듣기도 전에 대답을 한다면 it is his folly and shame. 그것은 그의 어리석음과 수치가 된다. 그러니까 성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입니다. The spirit of a man can endure his sickness. 사람의 영이 그의 아픔을 견딜 수 있지만, but who can survive a broken spirit? 하지만 그 부서진 그런 영은 누가 살아나게 할수 있겠는가? Spirit이라는 것은 숨, breath랑 같은 말입니다. Ruach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그다음에 라틴어는 스피리투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breath, 호흡입니다. 누구의 호흡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셔서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호흡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근원의 근원적인 어떤 부분이죠. 가장 깊이 있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받고 접촉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안테나 같은 그런 기관이죠. 사람의 가장 깊은 정수에 해당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육체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원래 근본이기 때문에. 네, 코어입니다. 코어, 핵심. 하지만 그영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었어요. 그 죽었었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죽은 것은 스피릿이다. 스피릿. 하나님과 한영될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 영이죠. 스피릿. 그 스피릿이 정말 중요하고 이 스피릿이 정말 이 heart 마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나중에 또 스피릿에서 이제 신약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때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eart of the discerning acquires knowledge. 그 분별하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 And the ear of the wise seeks it out.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그것을 그 지식을 찾는다. A man's gift opens doors for him.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and brings him before great men. 그를 그큰 자, 위대한 자, 뭐 정치가 왕 앞에 데려다 놓는다. 다시 말해서 선물이 이렇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뇌물, bribe라고 같은 유사한 맥락이죠. 그래서 이 부정함으로 주는 그런 브라이브는 뇌물은 잘못된 것이지만 솔로몬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선물, 이런 뇌물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적절히 사용하라는 거죠. 어떤 그 자신의 정말 적법하고 합당한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부정한 뇌물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The first to state his case seems right. 그의 소송을 진술하는 첫 사람이 옳게 보이지만 언제까지 옳게 보여요? Until another comes and cross-examines him.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교차로 확인하는 재차 확인할 때까지는 첫 번째로 말하는 자가 옳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에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오고 판단을 받으러 오는데 처음에 오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맞아. 저 사람이 잘했네. 다른 사람이 잘못됐네.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재차 확인해 보면 좀 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항상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18절부터 21절입니다. The lot causes contentions to cease. Lot은 이제 그 제비뽑기를 말하는 거죠. 제비뽑기를 하면 분쟁을 멈추게 하고 and parties between the mighty 강한 자들 사이에 갈라놓는다. Part는 이제 separate 갈라놓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비뽑는 것은 결국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모든 분쟁이 멈추게 되고 강한 자들도 서로 이제 그 argument, 그 논쟁을 멈추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 brother offended is harder to be won than a strong city. 그 마음이 상한, 뭔가 상한 그 형제는 그 마음을 얻는 것이 그 강한 성을 얻는 것보다 더 힘들다. And their contentions are like the bars of a castle. 그리고 그들의 분쟁은 마치 성의 빗장과 같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잃게 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 man's belly shall be satisfied with the fruits of his mouth.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And with the increase of his lips shall he be filled. 그리고 그의 입술의 증가로 그는 채워질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New Living Translation 보겠습니다. Wise words satisfy like a good meal. 지혜로운 말은 마치 좋은 식사처럼 만족시키고 The right words bring satisfaction. 올바른 말이 그 만족을 가져온다. 이런 의미네요. The tongue can bring death or life. 혀는 사망 혹은 생명을 가져올 수 있다. Those who love to talk will reap the consequences. 그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그 결과를 reap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He who finds a wife finds a good thing. 아내를 발견하는 자, 아내를 얻게 되는 자는 선한 것,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And obtains favor from Yahweh.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제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나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근데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존귀히 여길 필요 있어요. 감사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정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혼자 사는 것보다 아내가 있어서 가정을 꾸리고 이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내에게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 남편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몸처럼 우리 몸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아내를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머리로서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A poor person utters pleadings. 그 가난한 자는 그 간청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한다는 거죠. But a rich person answers defiantly. 하지만 부자는 항상 그 용감하게 아주 대담하게 답변한다. 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네? 그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게을러서 가난해지지 말고 이 돈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돈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 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 부로 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A person of too many friends comes to ruin. 친구들이 너무 많은 자는 결국 파멸하게 되고, but there is a friend who sticks closer than a brother. 하지만 그 형제보다 더 가까이 있는 더 가까운 그런 친구도 있다. 네. 또 친구도 마찬가지요. 네. 이 정말 좋은 친구를 가 있으면 좋죠. 하지만 또 너무 그냥 친구를 그냥 많이 사귀어서 어중이 떠지는 게 걔가 주위에 많이 있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